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9일쯤부터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추이를 토대로 계산해 봤을 때 한 11월 9일쯤부터는 가능할 걸로 보인다며 처음으로 구체적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더 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박수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건은 국민 70%, 성인 80%,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 90%가 접종을 완료하는 겁니다. 현재 국민 접종 완료율은 55.5%, 성인은 64.5%, 고령층은 88.3%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조건들의 충족 시점을 이달 25일쯤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10월 25일 날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네, 10월 25일 그 주초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항체 형성 기간 14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내달 9일쯤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진입 시점으로 봤습니다. 그럼 11월 9일쯤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 네,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작을 네.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접종 완료율이 더 빨리 오르면 일상 회복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천 명 안팎으로 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3,500명에서 5천 명까지 예측하는 통계인데 이 정도 일 확진자가 나온데도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실 겁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확진자 수보다는 그 중증 환자를 잘 보호하고 그 사망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 유행 지표를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 치명률로 바꾸고 거리두기도 현재 4단계에서 2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독감처럼 유행주의보 발령 때만 거리두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은 한 번에 풀지 않고 시설 종류와 영업시간, 모임 인원을 점차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넷째 주 두 번째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